아저씨.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.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. 예? 나 사실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. 그때 난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마요.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이걸 안 줬더라고. 정말 이것 때문에 온 거야? 근데 봉 팀장 심장이식 받았어? 1년 전에 수술 받을 때 사장님이 애 많이 써주셨지. 가족은 여동생 딸랑 하나? 가져가서 마저 읽어봐. 봉 팀장한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. 궁금하긴 내가 왜? 봉 팀장이 나에 대해 별 말 안 해? 너 어제 많이 취한 것 같다고 하던데. 그래서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너 취하지 않았잖아. 그렇게 취한 척까지 한 이유가 뭐야? 뭐? 네, 배드리님. 사고가 났다고요? 경찰에 연락해서 탑차 위치부터 추적하세요.